또 일단 포항입니다. 코너킥 오른발 붙여줍니다. 얼싸! 들어갑니다! 이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오! 일단 옵사이드! 이런 차가 불태스카! 그리고 카드가 오! 빨간 차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게는 가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접었어요! 네. 팔라시오스 프레스! 오! 에베쇼! 선수들의 이동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지금 밀루첸코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 밀루첸코 선수가 특히 이제 경기장 모든 곳에서 공격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전북이거든요. 전북이 오늘도 이제 로테이션을 좀 가지고 이용 선수가 오히려 좀 공격을 좀 많이 가담을 하고 있고요. 좋아요. 예. 잘 들어왔어요. 올라왔습니다. 밀루첸코! 골키퍼 따냈습니다.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길게 열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 주발! 오! 오! 단 한 번에 또 세트피스에서 류재문 선수가 떨궈줬고 저 앞쪽에서 일류첸코 선수가 이 볼을 돌려놓으면서 리그에서 다섯 경기 연속 골을 만들어내면서 전북이 선수 못했습니다. 한교원 이용이 찔러주고 한교원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한교원 깔아주면 주 일류첸코 골! 멀티골 기록하는 일류첸코 오늘만 두 골 2대0으로 앞서가는 전북 현대입니다. 아 측면에서 원투패스를 받고 한교원 선수가 낮고 빠른 크로스 한 3분이 남아있습니다. 길게 넘어왔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골대요! 예. 다시 이용 이승기 볼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지금 선수들의 충돌이 있었는데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측면에서 이승기. 이승기 이승기 낮게 1대1 두 골차 전북 현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류첸코 네,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7골로 다시 한 일류첸코 선수가 빠지고요. 전북 현대 구스타보 선수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다섯 장의 교체 카드를 전북이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골을 기록했던 일류첸코 선수를 빼고 그 위치에 구스타보 선수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전방에서도 그렇고요. 중원에서도 그렇고 일류첸코 선수는 그래도 또 포항 서포터석이나 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하고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예.